물론 저 이렇게 찾아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강 사장님, 우리 홍련이 데려가셔서 행복하게 안해 주시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. 예? 아시죠? 저 도대표 투표한 선수였던 거. 알겠습니다. 제가 아주 자랑했습니다. 그럼 이쯤에서 네. 우리가 그 새신랑 신고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자, 우리 새신랑 발바닥 안마 좀 봐줍시다. 이리오시죠. 이리오세요. 아니 왜들 그러세요? 그러지 마세요. 힘들어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신랑 안 때릴 테니까 대신 우리 저 신부 홍련 씨가 꾀꼬리 같은 노래 한 자랑. 아니요. 노래. 아니 노래. 안 하고 신랑 때리지 그러면. 그럴까? 이리오세요. 아. 강 사장님이 내일 결혼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얼굴이네요. 너무 평화롭고 깨끗해요. 아무래도 제가 강 사장님 좀 뵈야 할 것 같아요. 일명 씨, 간호사 5명 가세요. 그리고 혹시 부모님 마주치면 안 될 거예요. 네. 누나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있어줄게. 난 누나 떠나지 않을 거야. 언제까지나. 조심씨, 자, 이거 먹어. 맛있게. 대단하다. 야, 넌 무슨 지리산 가서 걸신 들려왔냐? 너 왜 그래? 아, 말 시키지 마요. 우리 줌씨 지금 저 몸보신 하는 중이니까. 정혜야, 천천히 먹어. 응원하다가 이제 저런 시간에 나 짝배고 강나갔다 걱정하지 마. 자, 물. 홍련 씨! 손님 왔어요! 누가 왔다? 어머. 은남 씨, 어서 와요. 이쪽으로 앉아요. 홍련 씨, 결혼 축하해요. 아, 내가 좀 늦었나? 자. 고마워요. 앉아요. 거기 앉지 말고 따로 좀 봐. 예, 네, 다들 드세요. 예? 네? 다 드세요. 예. 아, 먹어. 네? 일렉트로시티 뷰티샵에서 오셨다고요? 아, 한들이 초대 손님이신가요? 아, 저 홍련 씨 손님이 더 오실 수도 있습니다. 어서 들어오시라고 하세요. 네, 들어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한들이 오신 거죠? 다들 2층에 계세요. 아니요, 강 사장님 따로 좀 뵙고 싶어서요. 그 여자가 차 사주고 옷도 사주고 아주 딴 사람 됐네.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.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? 나한테도 홍련 씨는 친구잖아. 축하해주고 싶었어. 자기가 집 나갔을 때 나뿐 아니라 내 친구까지 다 접고 나간 거 아니야? 가서 그 여자 친구들 함들이나 하라고. 여기까지 온 성의가 있는데 여보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? 좋은 날이잖아. 내가 왜 여보자기야? 꼴보기 싫으니까 가버려! 가라고! 야, 그러지 마. 온남 씨 와줘서 고마워요. 많이 고민하다 왔어요. 제가 알게 된 시점도 오늘이고 강 사장님 오늘 어떤 날인지 알면서도 오게 됐어요.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어려워하십니까? 말씀해 보세요.
혹시 그 사람 일입니까? 그렇다면 어떤 얘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. 그만 돌아가십시오. 그럴 수가 없는 일이라서 일부러 온 거예요. 이런 일이 강 사장님께서도 고통이겠지만 이 말을 전하는 저도 참 고문이네요. 윤장아 씨, 아이를 가졌어요. 윤장아 씨가 아이를 가졌어요. 4, 5주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강 사장님하고 윤장아 씨가 마지막으로 화해를 하시기로 마음을 굳힌 그 시점이에요.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고 임신 때문에 정신질환에 가란 약물치료도 못한 채 모두 중단한 상태예요. 강 사장님 내일 결혼하시지만 알고도 말씀 안 드릴 순 없었어요. 이게 흑년이 함들이 한 잔치 음식이라고? 네, 거기서 놀다가 아줌마랑 아저씨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싸운 거예요. 저 잘했죠? 아, 이거 정말 수찬이한테 간식을 받으려고 드렸더니 속세처럼 흑년이 소식이나 물어제끼고. 야, 너 도대체 네 뇌는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렇게 개념이 없니? 어? 너 네 뇌에 보톡스 맞았지? 보톡스 맞았지? 이걸 네가 이렇게 싸우면은 내가 아주 맛있게 먹을 줄 알았니? 어? 어? 벌써 반은 먹었구만. 뭐라고? 아, 정말 그렇네. 아, 이거 다 뱉을 수도 없고 정말. 아저씨, 이것 좀 드세요. 홍녀 씨 함돌이 음식. 야, 메리야, 메리. 아, 수찬아, 어디가 이 밤에? 아, 회사 일이나 하려고. 아, 참, 수찬아. 아유. 어디 가셨어요? 아, 마당에 나가셨어요. 저기 아까 뷰티숍 사장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요. 그분 만나시고 난 뒤에 얼굴이 되게 안 좋아 보이시던데요.